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빌딩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의 여의도에 위풍당당 서 있는 바로 63빌딩이다. 국내의 여러 언론사에서는 63빌딩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며 앞다퉈 보도했는데, 63빌딩 이전 아시아의 최고층 빌딩은 일본 도쿄에 위치한 60층 높이의 선샤인 빌딩. 그런데 63빌딩이 그보다 23m나 높게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7월 27일, 5년여간의 오랜 공사를 끝으로 드디어 63빌딩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다.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데다 황금색 유리로 된 외관은 서울 어디에서도 눈에 띌 정도였는데, 급기야 황금색 벽면에 햇빛이 반사되면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번 영원히 불변이거든. 외기 차단 능력이 제일 센 게 그거야. 7, 8년만 유지를 하면 냉난방 세이브되는 거하고 맞먹어서 그 돈이 나와요. 개관 당일 63빌딩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문 곳, 바로 전망대였다.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그날 하루에만 소도시 인구에 버금가는 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이다. 전망대뿐만 아니라 수족관 등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63빌딩은 그야말로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1988년에는 88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63빌딩의 외벽을 배경으로 레이저 쇼를 선보였다. 또한 건물 옥상에 성화대를 설치해놓고 개막식 성화 점화 시간에 맞춰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오늘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인 여의도 63빌딩 옥상에도 성화가 점화돼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서울의 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바이어가 계약하러 왔을 때 그 빌딩 앞에서 계약했다잖아. 이거 우리 빌딩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뭐 믿을만하다. 그런 정도의 자존심이 있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63빌딩을 시작으로 국내엔 고층 빌딩 건설이 붐처럼 일어났다. 1988년 신축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난 11층 이상 건물이 서울에만 무려 60여 개에 달할 정도였는데, 또 고층 빌딩을 이용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빌딩의 계단을 오르는 대회, 일명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여러 고층 빌딩에서 자주 열렸는데, 도중에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1993년에는 63빌딩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짐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스포츠 클라이머 이근택 씨가 맨손으로 63빌딩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른 것이다. 63빌딩에서 기록도 많아요. 거기서 행글라이더 한 사람도 있고, 또 벽타기 한 사람도 있고, 또 난간에서 물구나무 쓰기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층 빌딩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건축 기술도 나날이 발전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고층 빌딩 건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160층 높이의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의 부르즈 할라파 또한 우리나라 건설사가 시공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건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었던 63빌딩은 10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인천에 위치한 지상 68층의 동부가 무역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비록 그 순위는 바뀌었으나 63빌딩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최고층 빌딩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